2023 카트라이더 트리플스 리그 피터 오백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BS 박인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팀전 결승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개인전 결승전에서는 닐과 쿨 선수가 다시 한번 맞붙은 끝에 쿨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고, 덕분에 양대 우승이라는 그 도전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개인전 결승전이 엄청 뜨거웠던 것만큼 사실 오늘 팀전 결승은 더 뜨겁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큰 기대감 가지고 이 프리쇼까지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동 프릭스는 올 한 해를 자신들의 것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결승전이 되겠고요. 네. 반면 리브 샌드박스는 정말 힘들었던, 정말 이를 악물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복수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개인전 초대 우승자인 이 쿨 선수는 초대 양대 우승이라는 다시는 깰 수 없는 기록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걸려 있는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승전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결승전의 진행 방식부터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결승전 3개의 페이즈로 진행됩니다. 2개의 페이즈를 먼저 선취하는 팀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먼저 결승 진출전에서 승리한 광동 프릭스가 첫 페이즈의 벤픽 어드밴티지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첫 페이즈에서 승리한 팀은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즈의 벤픽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는데요. 결승에서 기세는 사실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기선 제압 성공해야겠죠. 맞습니다. 또 마지막 페이지는 역시 팀전 결승만의 묘미죠. 바로 승자 연전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팀 4명의 선수들이 순서를 정해 1대1 스피드 개인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KDL 첫 정규 시즌부터 긴장감 넘치는 이 승자 연전을 만나볼 수 있을지 팬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팀전 상금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승팀에게는 1억 원, 준우승팀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그 외의 팀들에게도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결승전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50만 원, 그리고 더불어 팬레이스를 통해서 MVP 최다 선정된 선수에게도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결승전의 MVP 선정 방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승전 종료 후 중계진을 포함한 13명의 관계자가 투표에 참여해 최다 득표를 받은 선수를 MVP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MVP에 선정된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정말 맹활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리고 안방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아프리카TV와 함께하는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롭스 이벤트 함께합니다. 아프리카TV로 KDL을 시청 시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결승전을 맞아서 시청 인증 이벤트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아프리카TV로 KDL을 시청하신 후 인증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사인 장패드와 당일 출전팀 단체 포토카드 그리고 2023 KDL 포토북을 드립니다. 네, 정말 풍성하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TV e스포츠 페이지에서도 승부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일드 카드전부터 팀전 결승까지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 한 분께 게이밍 모니터를 지급해드리고요. 전체 참여자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잼 교환소에서 사용 가능한 잼을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치업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광센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가 프리시즌에 이어서 정규 시즌 결승에서도 맞붙게 됐는데요. 승부 예측은 어느 정도 추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의 매치는 사실 프리시즌 결승전에서 두 번이나 만나봤습니다. 그 역사가 이어지는 만큼 오늘은 정규 시즌이니까 이 역사를 뒤엎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순간을 벤픽부터 만나볼 예정인데요.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의 첫 페이즈 스피드 벤픽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찌됐건 결진전에서 먼저 올라온 팀이 일단은 1페이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세트를 지금 선픽을 선택을 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거든요. 네,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의 첫 페이즈 결승전 출전 승리팀 광동 프릭스는 스피드전 선배 선픽을 선택했습니다. 네, 뭐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첫 픽을 벤 전에 가져갈 수 있는데 와, 빌리지 부밀 터널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의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뭐 사빈공이라든지 다양한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어요. 이거는
약간 쿨 선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보내는 그런 픽이 아닌가. 이거 조커 픽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쿨 선수가 개인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팀전에서는 변수가 많은 트랙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빈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측 가능한 픽이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이악 물고 준비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인지 사빈공은 밴되지 않았고 보가이즈주와 광산곡을 뽑을 다문힐이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쯤에는 그쵸. 이쯤에는 이제 나와도 되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다음 밴에서 아이경을 굳이 자르진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양팀 모두 밴픽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병마용과 사빈공 그리고 팩토리 미화성 오구역까지 빠르게 밴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어느 정도 예측 범주 안에서 양팀 감독님들이 밴픽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변수가 없어요. 양팀 모두 밴카드는 꺼내들었는데 눈에 띄는 점은 광동프릭스가 지난 결승 진출전에서 밴했던 고가와 팩토리 미완성 오구야 그대로 밴했다는 점이 그대로죠.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아이경을 꺼낼까 했지만 상대가 광동이기 때문에 살짝 틀었어요. 지금 선했고 이렇게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사실 풀리그 진행하는 동안 아이경을 모든 매치에서 픽을 했습니다. 단 한 매치도 빼지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이 5트랙 광동도 당연히 프리시즌 때부터 좋아하던 트랙입니다만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아이경을 픽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였던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은 말씀해주신 대로 리브 샌드박스가 어느 정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카드를 약간 떠넘기게 하듯이 광동이 선택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후배 눈픽임에도 마지막 트랙을 사실 뭐 우리도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으로 끝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밴픽 턴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자면 상하이 서킷을 밴하고 브라질 서킷을 선택했다는 것도 굉장히 조금 놀랍다.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지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픽을 사빈공을 안 가져갔지만 밴을 하지 않았던 리브 샌드박스였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빈공은 무조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좀 이갈고 준비해왔을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피드전 1페이지 스피드전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이 아무래도 3트랙 사빈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피드전 밴픽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아이템전 밴픽도 준비 마쳤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의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결승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그동안 했던 대로 뭐 박지성이라든지 광산 채굴장은 근데 이제 광프도 좋아하니까 좋아하던 말던 우리는 정말 좋아한다. 왜냐면 약간 돈가스 같은 거죠.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국밥 같은 느낌인 거군요. 근데 내가 더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광프의 가장 베스트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유령의 계곡이거든요. 네. 네, 빠르게 좀 잘라줬습니다. 지난 결승 진출전에서는 어둠의 박지성을 먼저 선택했던 리브 샌드박스가 보석 채굴장을 가져갔다는 것도 흥미롭고 광포용을 밴했어요. 광포용은 사실 광프가 좀 주력 픽으로 꺼내들었던 트랙이었었는데 이거를 밴했다는 건 사실 좀 의외긴 해요. 사실 밴을 안 했다면 뭐 후턴에 리브 샌드박스가 오히려 밴을 했을 법한 그런 트랙이기도 네. 한데요. 그리고 3트랙에 박지성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이클이어서 이거를 견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1페이지의 사빈공 같은 느낌인 거예요. 3트랙이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 이거 살려놓으면 무조건 가져갈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서 밴을 안 했다. 그러니까 너네가 골라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긴 건데 리브 샌드박스가 픽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 아이템이 양 팀이 정말 지금 재밌는 그림으로 이 3트랙에서 상대 원픽을 그냥 풀어줬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의 수를 읽을 수 있을 수 있던 양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를 해왔다라고 읽혀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 런던 나이트 갑니다. 이거는 광프가 정말 픽률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결승전에서 조커 픽으로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역시나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리브 샌드박스 전에서도 런던 나이트에서 승리를 했고 직접 선택을 한 후에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러면 막픽을 뭐 갑자기 조커픽으로 시계탑 같은 거 꺼내 들 수도 있고 그동안에 아니면은 광프가 조금 껄끄러워했던 트랙들 거대 톱니 위협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트랙이 사실 광동이 밴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뭔가 자석 싸움하기 싫다 막 싸움하기 싫다 이런 의지를 풀리그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좀 내뱉었었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여기서 리브 샌드박사가 강수를 던진 거예요. 너네가 불편할 수 있는 트랙 우린 하겠다 이 느낌으로 간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면 사실 거대 톱니의 위협을 조커픽으로 준비해서 좀 더 앞단계에 네.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트랙에 위치시킨다는 건 리브 샌드박스에게도 꽤나 모험수가 될 듯합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도 사실 이 겉톱을 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픽한 거예요. 결승전에서. 하지만 광프를 저격해서 뭔가 중요한 마지막 트랙에 넣어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양 팀이 서로 자신 있어 하는 카드들이 있었는데 그 카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하에 풀어놓은 카드들도 꽤 많았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어떤 트랙을 선픽하는지 혹은 밴하는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결승전을 위해서만 준비해온 어떤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밴픽부터 벌써 양 팀의 그 신경전이 안 잘라? 그럼 일단 고를게. 하지만 대기실 가서 뭔가 찝찝할 거예요. 왜 안 잘랐을까? 왜 안 잘랐을까? 이 생각만 할 거거든요. 그만큼이나 지금 신경전이 팽팽한 만큼 일단 이따가 매치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페이즈 1의 밴픽과 그 결과는 또 페이즈 2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즈의 트랙 밴픽 모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양 팀의 경기 주요 장면들을 가장 먼저 분석 데스크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타이어 구간을 잘 빠져나온 상위권 내려는 광동 프릭스는 사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경력인 선수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2대1 싸움을 하는데 정말 강력한 팀입니다. 이 상하에서 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막아내는 장면이 많았죠. 그렇죠. 여기서 상위권 2대1 나올 것 같으니까 쿨 선수가 뒤로 눌러주죠. 앞으로 2대1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런 2대1 싸움이 나왔을 때 광동은 정말 경기 운영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월드가 건드리니까 성빈이 뒤에서 드래프트 발동하고 1위 스위칭해주고 이런 장면을 풀리게 내내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재밌었고요. 반면 리브 샌드박스는 조금 더 단단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포지션이 따로 있는 느낌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병수 선수가 1위로 달려나갔을 때 가장 완벽한 포지셔닝이 나오잖아요. 이 포지션을 굳혀내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닐 선수나 현수 선수가 미드를 휘저어주면서 확실히 지금 두 개의 VCR만 보더라도 양 팀의 컬러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이나 스피드전에서 정말 재밌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보니까 뭔가 역사적인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는 팀 컬러가 반대였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그랬었죠. 네, 리프 샌드박스가 멀티 포지션의 대명사였다면 광동 프릭스가 뭐 탑 티어급 러너를 밀어준 후에 팀플레이를 맞춰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KDL에서 광동 프릭스는 최고의 멀티 플레이 포지션을 가져가는 팀이 됐기 때문에 스피드전 뚫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 팀의 최근 전적 또한 중요하겠죠. 네, 스피드전 최근 전적 살펴보고 계십니다. 결승 진출전을 2대0으로 승리했던 광동 프릭스와 또 복수를 꿈꾸면서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까지 올라오게 될 리브 샌드박스인데요. 광동 프릭스는 사실 결승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가 좀 진행되는 동안에 결승을 좀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던 광동인 반면에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를 치르느라 리브 샌드박스는 많은 수들을 좀 노출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직행한 광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미래엔 세종과의 대결에서 많은 전력을 노출시키지는 않을 만큼 조금 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모습들도 있었고 전략적으로는 최후의 수를 숨겨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뱀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양 팀의 프리시즌 결승 결과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번의 프리시즌 모두 아시다시피 광동 프릭스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리브 샌드박스는 진짜 이 악연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결승전을 제외하고도 현재 전적이 7승 0패입니다. 예, 그만큼이나 광동이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경기는 항상 팽팽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아이템전에서는 좀 더 팽팽했던 기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아이템전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리브샌드박스는 사실 허무하게 진 적은 없다라는 맞아요. 데 방점을 두고 싶어요. 네. 그리고 프리시즌부터 쭉 훑어봤을 때 이 리브샌드박스라는 팀이 실력의 저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금 아마추어 팀한테 패배한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광동은 한두 번씩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플리그 전승이 락스에게 패배하면서 조금 저지되고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이 빈틈이 나오는 순간 리브샌드박스는 실력의 저점이 높기 때문에 그걸 확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리브샌드박스라는 팀은 정말 항상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작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뭔가 극복의 아이콘, 뭔가 이 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광동을 상대로 전패하고 있는 이 징크스 또한 오늘 깨 부숴야겠습니다. 묵혀온 역사가 많은 만큼 오늘 만약에 그걸 정말 깨부술 수 있다면 어떤 우승보다도 짜릿한 우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현재까지의 스피드전 주요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균 순위 성이 10명의 선수들 보고 계신데요. 광동 프릭스는 성빈, 월드 선수가 2, 3위, 그리고 리브샌드박스는 지민, 병수 선수가 6,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시즌2에서 승자연전 피날레를 장식했던 성빈 선수, 그리고 월드 선수는 뭐 애결 최강자로 지금 군림을 이미 했었고 정규 시즌에도 지금 빛나는 활약하고 있고요. 이 리브샌드박스의 지민 선수가 네. 팀 내 평균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표네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밌는 지표인 것이 사실 병수 선수나 닐 선수가 아무래도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포지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지민 선수가 좀 위에 있었다. 이렇게 항상 좀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오히려 상대 팀들이 병수는 항상 달려야 된다. 약간 이런 프레이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프레이밍을 약간 타파한 숨은 전략이 아닐까? 아~ 지민 선수를 1번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다른 팀들이 좀 분석하기 힘든 네. 플랜 B가 아니었을까? 오~ 약간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좀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너라는 레이더망에 벗어나 있는 선수가 지민이라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아이템 에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현수 선수라고 하면 스위핑에서 또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견제가 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민 선수는 굉장히 조용히 올라가서 팀이 어려울 때 멀티포지션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동 프릭스가 러너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좋은 지표를 훨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팀 지표 또한 나오는데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투 횟수가 리브샌드박스가 더 많거든요. 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근데 광동 프릭스의 1위 완주가 80%. 와, 엄청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네. 리브샌드박스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1위로 들어가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웬만하면 원투 아니면 원투 쓰리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광동 프릭스는 7, 8위로 들어간 지금 횟수가 전체 3번. 네, 3번밖에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미들이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위로 일단 아무나 달리게 보내놓고 그냥 알아서 달려도 1등을 하니까 미들 순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대1 싸움 이런 부분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종합 포인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팀 지표로 봤을 때는 뭐 1, 2위를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평균 순위와 7, 8위 완주 횟수 물론 광동 프릭스가 앞서고 있지만 리브샌드박스도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하지만 1, 2위 완주 횟수 단 한 차례 리브샌드박스가 많은 거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승에 올라올 법한 팀이 일단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개인 지표 그리고 팀 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팀전 결승 선수들의 베스트 레코드 현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스트 레코드 4개씩 보유 중인 양 팀인데요. 광동 프릭스 선수들이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기록이죠. 네, 이게 사실 앞서 설명드린 굉장히 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아무나 그냥 달리게 내버려 두고 미들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팀 컨셉에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어떻게
한 선수가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골고루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러너, 모두가 1위를 해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베스트 레코드 현황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도 네 개씩 균형을 맞췄다는 점, 그리고 광선 꼬불꼬불 다운 일이 닐 선수의 것이라는 것.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고. 팀 컬러가 이렇게 참 녹아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 선수가 지금 베스트 레코드가 없거든요. 근데 찍으라고 하면은 사실 뭐 찍으면 100만 원 줄게 이러면 무조건 찍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근데 베스트 레코드가 지금 풀리그 진행한 내내 없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이 선수가 중하위권에서 팀 내에서 꾸준히 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지 주장으로서의 그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페이즈 1 첫 번째 트랙에서 광동 프릭스가 부밀 터널을 선택했잖아요. 스피어 선수가 이 기록 베스트 레코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네,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쿨 선수가 뺏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마 네, 욕심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욕심이 가득한 선수 때문이죠. 양대 우승도 욕심내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아이템전의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승에서는 월드 선수와 병수 선수의 공격 아이템 활용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전에 사실 뒤늦게 합류하게 된 양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경우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CG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결진전에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매치 포인트까지 끌려가고 있었던 광동 프릭스가 그 마지막 극후반에 이 월드 선수의 물폭탄 두 개로 리븐 샌드박스 네 명의 선수를 쿼드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결과 결국에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승리를 하면서 결승 직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 선수의 임팩트 그리고 병수 선수의 이 바리케트와 물폭탄만 보더라도 경기가 지금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장면으로 봤을 때 아 그랬지 하고 생각날 수 있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놔도 어떤 장면이었는지 어떤 하이라이트였는지 네. 정말 기억이 잘 나니까 그만큼 대단한 활약이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에 중요한 타이밍이 나왔던 그런 임팩트 있는 경기들이었다 보니까 뭔가 승부를 한 방에 결정짓는 그런 경기들이어서 이 선수들이 오늘 또다시 아이템전에서 좀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아이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또 다른 선수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월드 선수와 병수 선수가 이만큼 아이템전을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요 선수들은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의외성이라고 할까요? 약간 오늘 이런 포인트가 터지면은 또 이제 관중석에서 큰 환호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 짜릿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도 과연 두 선수가 주요 매치에서 공격 포인트를 짜릿하게 쌓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승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그리고 승자 연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리시즌 2의 승자 연전은 7곽 승부였죠. 마지막까지 팬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이 날 이후에는 팀전에서 1대1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웅 등급 카트바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 추가가 됐잖아요. 그 바디로 애결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포스트 시즌을 계속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게추는 아무래도 손해일 수 있다라는 쪽에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니와 맞상대를 해보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또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애결 한 번쯤은 좀 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걱정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개인전 결승에서 닐 선수가 약간 그런 걱정을 씻어줬거든요. 1대1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팀 내 팀원들끼리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1대1 연습은. 네. 닐 선수가 1대1 폼이 이 정도라는 것은 팀 내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 편준화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대1 연습은 팀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뭔가 올라와 있으면 팀원들이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닐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개인전에서 할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의 1대1 능력인데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장점으로 꼽아보자면 뭐 그런 연막이 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가 연막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점 네. 그리고 더불어서 승자연전에 사실 누가 등장할지 누가 먼저 등장할지라든지 어떤 트랙을 선택할지라든지 전혀 상대팀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팀전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민 선수가 팀내 평균 순위 1위 그러니까 폼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1대1을 하는지 전혀 가늠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뭔가 광동 프릭스가 지난 시즌 결승 이후에 팀 내에서 1대1을 계속 돌리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정체가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 내에서만 연습을 돌리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으면 오늘 정말 네. 엄청난 승자연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승자를 배출해낸 팀인데요. 광동 프릭스. 그러니까 뭔가 더 발전을 하면 좋은데 네.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성빈 선수의 활약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지난 프리시즌 2 때 이 승자연전을 마무리 짓는 그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팀전에서 평균 순위가 팀 내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빈 선수의 순서 만약에 승자연전 가게 된다면 어떤 순서에 출전할지도 궁금해 네, 그리고 쿨 선수나 성빈 선수, 스피어 선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월드 선수를 좀 일찍 내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 네, 자칫 나갔다가 이 선수가 올킬 해버리면 올킬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뭐 쭉 성적을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월드 선수겠죠 아무래도. 광동 프릭스를 두고 시나리오를 쓰자면 지금 뭐 끝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만 이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승전의 핵심이 될 선수들을 꼽아봤습니다. 광동 프릭스에서는 월드 선수, 리브 샌드박스에서는 닐 선수가 선정됐는데 양 팀의 맏형들입니다. 네. 네, 근데 1대1 상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리허설용 컨트롤 CV CG가 아니거든요. 실제 CG입니다. 네, 리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고에서만 세 번을 붙었고요. 세 번 다 월드 선수가 이렇게 승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팀 컬러가 사실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없습니다만 예전 그 머센주 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역사가 네. 뭔가 극복의 아이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극복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극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식이면 닐 선수가 승자연전에 등장했을 때 광고를 직접 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럼요, 되는데요. 그럼요. 직접 고르고 제가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카트를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자, 이 페이지 애결이나 승자연전을 갔어요. 네.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마지막 트랙이 광산 꼬불꼬불 다운 일이라면. 네. 예. 그런데 그 선수가 하필이면 월드와 딜이라면. 네. 예,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약간 되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카트라이더의 시즌 1 마지막 트랙은 광고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아서 지금 네.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닭살 돋은 거 보여요 네네. 여기까지. 만약에 진짜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예. BS님 오늘 위험합니다. 어.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막광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닫아주셨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더 길어질까 봐. 하지만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가팀들은 과연 결승전에 승부를 어떻게 예상했을지인데요. 우선 광동 프릭스의 손을 들어준 팀들이 네 팀으로 더 많지만 프로팀들은 모두 리브 샌드박스를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프로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동 프릭스가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겨줘. 아니. 아니 승리 기원이 아니고 승부 네. 예측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프로팀들이 그렇게 간단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성남 락스는 또 페이즈 2대 0 승리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 락스는요 예측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누가 예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락스는
리브 샌드박스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장난이고요.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그래도 참가 6팀들이 모두 뭐 페이즈 3까지 갈 것이다 아니면 누가 이길 것이다 다양한 예상을 한 만큼 오늘의 승부가 예상하기 어려운 대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프리쇼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의 결승전 페이즈 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f your mouth better add it with spit. Otherwise pressure gon' be at your neck when up o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ent to the bone. KDL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별들은 끊임없이 탄생하고 사라지겠지만 최초의 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팀매치 파이널, 정규 시즌 첫 챔피언의 타이틀을 향한 마지막 승부, 그 첫 별을 가마주기 위해 나설 두 팀을 소개합니다. 레이스에 나설 첫 번째 팀, 2023년을 석권하기 위해 남은 것은 이제 단 한 걸음의 전진뿐. 우리에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다. 광도 프레스! 프리시즌 두 번의 우승, 그리고 대리브 샌드박스전 7전 전승,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무적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동 프릭스. 이제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광동 프릭스의 이름으로 첫 정규 시즌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들을 더 뜨겁게 만든 두 번의 패배, 좌절을 연료로 결승전 최초의 승리를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리브 샌드박스! 우승을 향한 두 번의 도전과 두 번의 실패, 하지만 패배는 오히려 리브 샌드박스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성장과 지치지 않는 투지로 임계점을 돌파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리브 샌드박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KDL은 이름 하에 세 번의 결승전이 펼쳐졌고, 그 언제나 광동 프리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밤 초대 챔피언의 이름이 걸려있는 바로 이 특별한 밤, 그 이야기는 반복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쓰여지게 될까요? 2023 카트레이어 드리프트 리그 팀전 파이널, 그 최초의 별을 띄울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결승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세 번 연속으로 결승 진출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 근데 또 상대가 샌드박스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뭐 무덤덤하고요. 상대가 공동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이벌 상대인 샌드박스를 2-0으로 좀 쉽게 이겨서 좀 쉽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 패배로 인해서 저희 팀 팀원들 승부욕이 많이 올라왔고 또 이를 갈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0으로 다 이기고 있어서 샌드박스와 저희의 실력이 되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직 뭔가 좀 어설픈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리빌딩 전과 후에 같은 점은 항상 저희한테 졌었다는 거고요. 다른 점은 더 쉬워졌다는 거. 원인은 미점. 병수 선수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리그장만 오면 벌벌 떠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월드 선수는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준현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스피드전 잘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뭐 이따가 제 플레이 보고 배우세요. 이번 시즌 저희가 전부 2-0으로 승리한 이유는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어떻게 잘하는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결승전 때 기대해봐요. 일단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밴픽을 할 때 초반에 좀 무난한 트랙을 위주로 픽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트랙을 밴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어려운 트랙을 단순하게 못하기 때문에 밴을 하는 거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팀 어려운 트랙이 특별 잘해요. 왜 이재호 선수 이러 생각해?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해. 스피드전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쿨, 내 스코어링 만들 걸래? 정규 시즌 오고 나서 스피드 강팀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무엇보다 애결 카드가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강점인 팀인 것 같아요. 유리한 상황일 때 붙이는 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착하게 말했는데 아까는 막 허수충이라고. 창현이는 옛날부터 센스가 좋았기 때문에 팀이 불리한 상황일 때 슈퍼플레이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예전에는 네 직공문이 따로 없었으니까 많이 컸구나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3-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창현이가 제 앞범퍼 모습을 모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유리한 상황일 때 굳히는 거는 그냥 현수 말고 누구나 다 잘하는 거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창현이처럼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는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뭐 그냥 8등하는 거고 유리한 상황이 잘 안 돼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승하려면은 저처럼 해야죠. 근데 창현이가 저를 뚫을 수 있을까요? 결승 때 성과 방패의 싸움 기대해 주세요. 공동 프리스 아이템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준현이 형이랑은 아이템 전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아이템 못한다 뭐니 하는데 저한테 물 다 잡히셔가지고 이겼잖아요. 오르다길 수 있다 미사일! 또! 월드 불폭탄 몇 명 잡아내는 거예요! 결승 때도 그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아이템도 덜어주겠습니다. 준현이 형은 실드나 잘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건 할 말 없습니다. 공동 프리스 풀리그에서 에이스 결정전 갔던 거 다 아이템 다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8강 풀리그 1등 하셨나? 저희 2등 했습니다, 2등. 잘하시네요. 리브 샌드박스는 러너를 한번 달리게 하고 상대와 좀 격차를 벌이게 하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할 때는 격차 그렇게 못 벌리시던데 결승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전략이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드네요. 아이템 전도 신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창현이라고 생각해요. 좀 기분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아이템을 배우기도 했고 워낙 옛날부터 아이템을 잘하고 센스가 좋은 선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한테 배운 애가 팀에서 제일 잘하면 많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결승전 때 아이템 에이스가 왜 필요한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 잡은 팀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결승이라 애결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현이가 애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나간다 안 해도 전부 다 너무 나가고 싶어 하길래 안 나갔어. 결승 애결에도 아이티 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현수 빠르죠? 이러면 현수! 이번에는 극복을 해냈습니다. 아이티 형이요? 그 좀 빼면 좋겠는데 사빈공이랑 사실 스트림 아니면 다 좋아해. 제가 또 릴리랑 많이 붙어봤는데 일단 제가 데이터베이스상 더 앞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8강에서 세 번 애결 다 이겼어요. 오히려 재혁 선수는 애결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즌에는 개인적 우승자였던 굴 선수를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월드 선수를 이겨보고 싶네요. 첫 주세로 나오세요. 빡세요. 지민 선수랑 프리시즌 2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당황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자원전 가면은 지민 선수가 제일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쿨 선수는 워낙에 주행을 잘하는 선수니까 뭐 이해하는데 성민 선수는 제가 주행으로 이길 것 같은데요? 저는 병수 선수 자체를 잘 몰라요. 노란색 머리일 때는 좀 눈에 띄었었는데 검은색 머리 한 거 보니까 누군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저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승자전에서 밝다가 나온다? 완전 공생이죠. 광동프릭스의 유창현 씨도 저랑 같이 32강 탈락인 걸로 아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인정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제가 올해 광동프릭스에 들어왔을 때 감독님이랑 선수들한테 세 번 다 우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번 결승전에서 끝맺음 짓겠습니다. 샌드박스와 미안해. 우려가 이번 연도는 가져갈게. 그래, 이벤트 리그 너네 가져가고 정규 시즌 우리가 가져갈게. 박현수만 잡겠습니다. 창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이벤트 리그 두 번 우승하게 해줬으니까 진짜 별은 저희가 달려갈게요. 저희만큼 동기부여가 잘 된 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우승은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개인전 로열 로더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팀전까지 양대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내 손으로 우승 트로피 잡을게요. 그래서 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리브 샌드박스 파이팅! 자, 이제 팀전의 마지막 경기만 남겨놓겠습니다. KDL 팀매치 파이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그 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 초대 우승의 타이틀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두 번의 프리시즌 결승전 그리고 첫 번째 정규 시즌의 개막전과 결승전을 모두 소화하게 되는 양 팀이 되겠거든요. 한 팀은 뭐 프리시즌 이전부터 이미 완성형 팀이었고 한 팀은 대규모 리빌딩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간 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대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연습 상황에서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워낙 광동의 진필이 굉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 광동 프리스는 사실 샌드박스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로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팀들도 연습 과정에서 샌드박스는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서 오늘 결승전이 굉장히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고요. 프리시즌 1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45일 정도 기다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 시즌 1, 진짜 이 초대 타이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될지 그리고 양대 우승에 성공하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더욱 더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와 리브 샌드박스 선수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이길 팀 우리 팀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광동이지요. 데이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데스앤드박스전 7전 전승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규 시즌 첫 번째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야겠죠. 네, 뭐 스피드 저평균 순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어도 아 이거 지금 거의 첫 등장 이제 첫 별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평순이 제일 낮습니다. 팀 내에서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고 쿨도 굉장히 즐기는 스피드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초대 양대 우승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어떻게 보면 긴 농사를 한 셈이 되겠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 우승이 열려있는 바로 이 대회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야 사실은 뭐 승리에 대한 이 맛 첨부한 선수도 있거든요. 이 팀전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간절함을 지니고 있는 팀은 바로 리브 샌드박스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 역시 오늘의 우승 좀 바라고 있죠. 리브 샌드박스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템전에서의 강점을 이번 시즌 확실히 점점 더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이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광동을 만났을 땐 약해졌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왔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이긴다 뭐 무조건 뭐 어쨌든 이 함대는 멤버가 바뀌어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단서가 광동만 만나면 안 돼요. 네. 광동을 만날 때마다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7.8기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닐 선수는요 만약에 오늘까지 준우승하게 되면 6번째 준우승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진짜 정규로 카운팅이 돼 오늘만 이기면 된다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샌드박스는요.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웃으면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건 사실 정규 시즌이거든요. 초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초대는 몇십 년 동안 기억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피드전부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겠죠. 네. 광동과 리브 샌드박스는요. 광동이 보통 승부수를 던질 때 선택하는 트랙이 사빙공과 광고 부밀이었는데 부밀을 맨 앞으로 당겨왔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전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팀원들에 대한 설득도 어마어마하게 그 과정 속에 들어갔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뭔가 짧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밀을 광동이 선호한다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쿨이 진짜 잘 달리는 트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평순이 제일 안 좋은 쿨이 상위권을 치고 올라간다면 사실상 거의 필승 카드나 다름없거든요. 이분을 보여줄지 그리고 고가는 그냥 사실 샌드박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광동이 싫어서 매번 빼난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데스크에서도 이 첫 번째 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생명이 많았던 그런 밴픽이었습니다. 과연 광동이 이 1년간의 그 흐름 끝에 승리를 따냈지 아니면 리버 샌드박스가 첫 번째 페이지의 승리를 먼저 얻어내고 출발을 할지 첫 번째 준비하는 라운드는 바로 빌리지 구미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트랙 출발했습니다. 트랙이 트랙인 만큼 개인전에서의 쿨을 소환하기 위해서 이 부미를 골랐다면 초반부터 쿨이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번 시즌 광동을 상대로 스피드전 1세트를 가져오는 게 어떤 팀이든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최근에 폼 좋은 지민 선수가 앞쪽에서 최대한 끌어준다면 그러면 변수 만들겠죠. 초반 출발부터 이제 지민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 닐까지 리브 샌드박스에 참고 참았던 그 울분을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정규 시즌 출발이에요. 네, 닐이 속도를 붙여야 할 때 앞쪽에 있는 현수와 약간의 호흡이 어긋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1-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몸싸움 한번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광동이 불리한데 이런 어려울 때 항상 해줬던 게 스피어의 슈퍼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스피어를 막아낸다면 샌드박스가 지금 이길 것 같은데 왠지 이 스피어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명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스피어가 위쪽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여전히 지민과 현수 모두 1에 들어오면서 일단 스피어의 한끼를 막습니다. 상위권에서도 압도적으로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가고 있었는데 하위권도 시간을 많이 끌어놨거든요. 자 방패가 튕겨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병수 한번 들이쓰려면 지민과 닐이 여전히 먼 가운데 쿨은 견뎌냈고요. 이 라인은 진짜 쿨보다 잘 가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투가 멀어졌고 사실 원투를 깨도요 그대로 2-3등 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겠네요. 자 쿨이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지민과 닐이 이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리브 샌드박스 7-8위에서 시작을 했던 쿨이 결국에 두 번의 점프대 구간에 어떻게든 원투에 근접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미 병수와 현수가 완벽하게 막아놓은 다음이었습니다. 광동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샌드박스가 불편해하던 트랙 중에 하나가 부밀이었었거든요. 5번이나 배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트랙을 좀 어떻게 보면 승부수로 던진 거였었는데 오히려 샌드박스가 잘 이용하면서 첫 번째 트랙 가져오네요. 아 컨디션이 뭐 날아다닙니다. 뭐 지민이 항상 좋긴 좋았는데 네. 진짜 뭐 와 맨 앞으로 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선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닐이 초반에 스타트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선두권 형성을 잘할 수 있었고 지민의 이 항상성이라는 건, 이 밸런스라는 건 결승전에서도 빛을 발하죠. 얼마 전까지 아이템 에이스로 뛰던 선수였었는데 이만큼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언급드렸었던 것, 스타트가 좀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풀렸습니다. 지민이 먼저 첫 번째 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첫 번째 라운드를 얻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을 했습니다. 월드시안 병마용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오늘 리브 샌드박스의 첫 번째 숙제는 상위권에서 성빈과 월드의 원투를 상대로 병수가 버텨낼 수 있느냐였는데 버텀과 동시에 날려버렸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다르네요. 샌드박스가 선택했는데 사실 광동 승률 나왔잖아요. 80%예요. 그렇죠.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샌드박스에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자신감 있게 골랐는데 이번엔 반대로 약간 스타트가 오히려 좀 안 좋게 시작해요. 샌드박스. 자, 과감한 선택을 했던 첫 번째 라운드지만 내줬습니다. 광동 입장에서는 반드시 얻어내야 될 두 번째인데 병수가 안쪽 들어오면서 일단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먼저 있고요. 상위권의 병수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쿨이 개인전 모드로 1대1 모드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었고 이러면 스피어가 뒤쪽에서 푹 찌를 수 있는 거거든요. 병수가 날걸게 파고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선빈과 쿨이 달려갑니다. 병수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도 정말 다행인데 사실 하위권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병수가 원투에 닿느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스피어가 오히려 드랩받고 이제 올라갔죠. 원투 한번 봅니다. 스피어가 또 한번 들어맞고 병수 아직까지도 여기 위치. 순간순간 스탑하면서 상대방의 감속을 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드랩을 받지 못하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툭 건드려놓고 다시 뒤쪽으로 빠지고 반복하겠죠. 아니 이게 이렇게 체결하면은 내가 왜 몰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스피어의 날카로운 공격에 다운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 또 막힙니다. 이번에 월드와 스피어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플레이메이킹을 완성하는 스피어의 완벽한 완급 조절이었고요. 자, 시민이 이번엔 파고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을 시도했습니다만 월드도 쫓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드랑 이렇게 1대1 느낌 내면 샌드박스는 월드의 극복을 아직 못했단 말이죠. 줄줄이 올라오는데 다 밀리고 있어요. 줄줄이 올라오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결승전 레이드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스피드전 선픽을 가져가고 부미를 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는데 완벽한 승리가 되겠네요. 원투는 이미 이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빈과 코라 원투입니다. 광동 상위권에 홀로 고립됐던 병수의 존재, 그리고 그 옆에 하필이면 개인전 우승자 출신인 우승을 기록했던 쿨이 있었기 때문에 1대1에서 완벽하게 제압이 됐죠. 초반 스타트가 유리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약간 이제 병수가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그런 병수를 상대로 스피어가 역시나 본인이 가장 잘하는 미들 순위에서 상대 에이스를 철저하게 묶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결국은 주요하면서 약간 편안하게 이긴 그림이 더 됐습니다. 역시나 멀티 포지션 완성할 수 있고 누구든 레코드를 갈아치울 수 있는 팀이죠. 이만큼의 시간을 댕길 정도로 성빈이 굉장히 인상 깊은 추행을 보여줬습니다. 광동도 내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8강 날렸을 때 누가 광동을 잡았습니까? 아무도 못 잡았어요. 8전 전승이었고 지금 전체 평균 순위 2, 3위를 이 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양 팀 다 주행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놓치면은 지금 거의 변수 없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이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두 개의 라운드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를 광동이 선택을 했습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리브 샌드박스가 이 흐름을 다시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빠르게 닐을 상위권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게임이 돼요. 일단 닐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민까지 합류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닐을 올리면서 지민이 같이 올라가준다면 최적의 포지션이긴 한데 이 월드의 포스가 워낙 샌드박스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는 무섭거든요. 길을 알거든요. 샌드박스의 길을 알고 있는 월드입니다. 지금 두 명을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지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성빈과 스피어의 진입 타이밍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월드 입장에선 드랩을 발동시켜서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됐죠. 자, 월드가 또 노립니다. 뒤를 거의 노리고 있어요. 아, 오늘 경기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정도면은 약간 이제 서로 할 만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주거리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워낙 뒤떨렸습니다. 버텨서 평수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점 싸움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리하더라도 몸싸움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미들 순위는 광동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월드의 주행력이라면 그리고 따라가는 성빈이라면 이거 서로 드랩 받으면서 원투에게 닿을 거거든요. 허리를 지금 광동이 다 먹었습니다. 약간의 충돌 때문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민과 병수 저만큼 하고 있고요. 닐과 현수도 7-8이긴 합니다만 많이 극단적으로 멀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승부가 됐네요. 자, 과연 병수와 지민이 이거 팀끼리 꼬이지 않으면서 얼마나 드립 주고받고 원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지금 7-8등을 깨는 것보다 원투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샌드박스 그게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닐과 현수란 이름이 아니라 병수와 지민입니다. 오늘 컨디션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월드 1만 크게 붙게 됐어요. 워낙에 타이트하게 라인을 잘 파놨기 때문에 위협구간 가기 전에 드래프트 걸 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가겠는데요. 월드는 뒷순이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원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깨고 있어요. 바로 뒷까지 뒷골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안 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감속이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북극 골절 가기 전에 나오지 못하면 마지막 점프대 때 어떻게 해서 승부 보러 가야 됩니다. 자, 월드가 날카롭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천천히 여기 바로 바로 이제 지나갑니다. 오, 이러면 이 다음에 드랩이 한번 더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투를 어떻게든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점프대 받을 것인지. 드랩 먼저 드랩이죠. 슈퍼 점프 되는데 드랩 그 다음 라인이 어려워. 그 다음 라인이 어렵거든요. 예, 월드 조돌 원투 깨야 됩니다. 아니면 1-4-6-7 마지막 원투를 깨려면서 2-3-5-7이 될줄 알았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어마어마한 팀워크로 1-4-6-7까지 만들었네요. 아, 근데 월드도 대단합니다. 이 거리를 따라 붙으면서 이 원투라인을 깨긴 했었는데 말씀드렸었던 병수의 컨디션이요 오늘 괜찮아요. 아, 흑발 병수 이후에 뭔가 네. 좀 침착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오늘 경기력 진짜 침착하네요. 아, 보통 이렇게 흑화를 했을 때 경기력이 요동치는 게 보통인데 병수는 정비례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당황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점프하면서 사실 공격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좀 꼬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지션 잘 유지하면서 샌드박스가 이거 전승의 광동 1세트를 잡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반적으로 스피저는 지지 않는다. 그걸 바탕으로 아이템제를 흔들려도 결국 우리 승리. 이게 광동의 큰 그림이었는데 벌써부터 흔들면서 2-0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가 준비를 했습니다. WKC 브라질 서키스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트랙 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시즌 8번의 매치에서 단 한 번도 스피드전 패배가 없었던 광동 프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샌드박스 입장에서 이 트랙 잡아내고 세트를 가져오면 줄 수 있는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출발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드디어 샌드박스가 본인들의 픽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타이밍에 못 가져오면 마지막까지 가면 진짜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특히 쿨을 지금 타이밍은 놓쳤거든요. 광동에서 쿨이 올라가면요 그럼 웬만하면 승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쿨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선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선빈 좋은 지민도 있어요. 하나 팬딜 지금 타이밍에서는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총 눌러놔서 팀원들의 합류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수 대이거든요. 오늘 병수의 날인데 이번에도 상위 권에 있습니다. 바로 선빈 뒤쪽에. 네, 선빈과 1대1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팀원들이 같이 공격 스피어가 같이 올라왔어요. 자, 위쪽으로 박아주면서 일단 선빈 올라왔습니다. 지민도 생존 중! 라인 자체가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라인을 바로 잡았죠. 그리고 오늘 병수가 오래 잘 버텨지네요. 보통 이런 약간 혼란한 팀에서 병수가 가끔 하위권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요 병수가 팀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 망가뜨려야 된건 광동입니다. 아직까지 망가지 않았어요. 스피를 또 틀어막고 있어 병수. 뒤쪽에서 가속받은 선수들이 직구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하위권 아직까지 약간 묶여있습니다. 상관 어떻게 되나. 일단 선빈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1등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팀원이 백업을 더 빠르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인트는 광동이 좋습니다. 순위는 광동 1포인트의 승부. 이제 등산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드래프트 발동시켜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언덕을 넘어가는 그 빌드 라인도 중요하고요. 이거 순식간에 지금 샌드박스가 미드를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선빈의 불안한 1등 타이밍이에요. 자, 위쪽으로 온다. 시민 이번에 올라가는 병수. 자, 이거 쿨이 백업. 쿨이 백업. 콜원투 콜원투 이러면 광동입니다. 서비쿠. 와, 드래프트 타이밍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구간의 가속을 챙겨서 성빈 뒤로 바싹 붙어줬고 상대방에게는 가속 타이밍 주지 않았네요. 결국 쿨이 올라오면 이긴다 이걸 또 보여줬었고요. 그 양팀 도대체 어떤 지금 결승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픽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막 맘먹고 뱀픽 이 정도 준비했으면 결승전을 위해서 아낀 거 다 쏟아본 건데 그걸 완전 판째 쥐엎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흐름에서도 아 이렇게 또 갈아치우기도 하고요. 리브 샌드박스는 운동장에 강하다, 광동 프릭스는 좁고 난해한 코스에 강하다였는데 그게 거꾸로 뒤집히고 있으니까요. 사실 결승전까지 와서 0.8초를 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엄청 빠른 거예요 양팀 모두. 대부분 결승전에서 사실 베스트 레코드를 깨기가 어려운 게 양팀 다 긴장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팀플레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주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빨라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온 거죠. 그렇게 2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팽팽했던 승부 자체가 다섯 번째 라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엔 광동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월드트랙 출발했습니다. 서로서로가 상대방이 그동안 장점으로 썼던 것들을 본인의 무기로 가져와서 카운터를 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트랙은 가장 대중적인 트랙이 걸렸네요. 근데 네. 이 대중적인 트랙 뒤에서도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는 몇몇 선수가 있거든요. 그 위에 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선수가 성빈인데 네.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달리면 베스트 레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안 좋을 때 살짝살짝 지금 팀원들이랑 스위칭을 하면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민도 오늘 좋습니다. 날아다니는 지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스피어를 맞고 있어요. 1위로 네. 가장 판을 잘 깨는 스피어와 가장 판을 잘 지키는 지민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 순간적으로 속도 붙여서 들어올 때 인코스 트럼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자, 스피어가 파고든 준비 안 되겠다 싶을 때 순간적으로 사실 현수가 판을 아예 엎어버리거든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자, 방패 현수가 뒤쪽으로 한번 붙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위쪽 1위를 한번 노리겠습니다. 여전히 지민이 내주지는 않고 있어요. 점프대 구간에서 일단 첫 번째 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완전 제1위로 뛰었거든요. 두 번째 랩의 경기장 구간부터는 다를 겁니다. 자, 스피어가 1위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바로 붙어있는 상황. 아니 앞에 팀원들도 잘 버텨주는데 도대체 병수 선수도 사실 순위 지금 한참 동안 안 뚫리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 보면요. 오늘은 공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병수가. 네. 그리고 스피어도 대단한 게 3대1 오. 상황에서도 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투 사이에 병수.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균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야 병수. 스피어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원래 뚫고 올라왔어요. 벌써 광동 선수들은. 근데 그게 안 되면서 2, 3, 4를 리버 샌드박스 먹고 있고요. 네, 아마도 뒤쪽에서 오려고 할 때 살짝 눌러놓을 겁니다. 부스탑을 포함해서요. 더 올라옵니다. 리에까지 합류하면서 때 순위 순식간에 리버 샌드박스 많이 의뢰요. 그런데 앞쪽에 현수가 살짝 나 꼬여서 감속이 있을 거고 스피어. 이러면 스피어가 1등 타이밍 재기 전에 병수가 먼저 뒤쪽 작업 잡아요. 병수 이거 지금 샌드박스 거의 잡았거든요. 들어오면 자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가 첫 번째 세트를 막습니다. 어마어마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동안 8점 전승을 기록 중이었던 광동 브릭스의 스피드전을 상대로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지금까지 사실 병수가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적응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온라인 실력 안 나오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시토크 내에서도 지금 병수를 찌르는 장면 많았습니다. 네. 들으면서도 병수도 아 오늘 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마지막 점프대 구간에 2, 3위 현수와 병수가 같이 뛰려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스피어가 흔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팀 합산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죠. 원래 광동은요 스피어가 이 정도 흔들었으면 마지막에 다 올라와서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공식이었죠. 그런데 그냥 오늘 아이경은요 병수가 지배했어요. 아니요 1세트를 지배했어요. 결국 3대2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세트 지금 긴 농사 1년 내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광동이 얻어냈었던 1세트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닐 대신 달따가 들어왔는데 네. 달따가 들어온 순간 리브 샌드박스 2세트 편안해집니다. 닐이 교체돼서 나가는 순간에 2대0이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교체가 됐거든요. 달따 입장에서는 왜 팀의 아이템 에이스가 필요한지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광동 또 4인 팀으로 진행이 또 한참 동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 팀워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약간의 이제 개개인 피지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템전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뱀픽이었고요. 네, 상대 팀도 잘하지만 우리가 더 잘하는 트랙을 가져오고 상대가 더 잘하는 트랙을 걷어내주는 일반적인 흐름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핵심은 페프리 거대 풍미의 위협이었습니다. 광동 프릭스 입장에선 이것이 우리의 한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동 프릭스가 스피드전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기 위해서 선픽을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주다 보니까
아이템 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보석 최군장 먼저 하게 되고 거기다가 박지성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금 광동이 굉장히 부담될 만한 1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3전 2선 승제 두 개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이미 리브 샌드박스가 잡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트랙이 이 세트의 첫 번째 라운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 3개짜리 트랙을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을 했습니다. 광산 보석 최군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첫 번째 라운드부터 난이도 3짜리 트랙이 걸렸기 때문에 달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멀티킬을 많이 해주면서 상대방을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민의 진가는요, 사실 스피드전 오늘도 날라다녔잖아요. 날다람쥐답게. 그런데 사실상 아이템전이거든요. 지민 선수의 아이템전은 거의 손꼽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확실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트랙에서 게다가 자신의 그 든든한 아이템 에이스와 함께하는 지민, 이러면 그림 자체는 리브 샌드박스 이번에 자꾸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격차를 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은 자석을 활용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역시 쿨이 중간에서 잘 흔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림은 샌드박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워낙 예전부터 아이템전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라 이 그림이 익숙한데 결국 광동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깨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이 또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컨디션 좋다는 병수, 물론 아이템전에서 묘한 장면이 있었으면 전 물폭탄 기가 막히게 꽂는 장면 전단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달다가 상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권에서 이제 더 이상 숙적 열쇠에 놓이게 되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 에이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던져 던져놨고! 결국은 사실 결승까지 올라온 팀원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병수는요 물폭탄 던졌을 때 팀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숙련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팀원들이 다 커버해주거든요. 잘해서 월드의 속도도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날을 칼처럼 활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병수랑 칼을. 그렇죠. 그리고 월드도 두 개의 아이템 박스를 택했는데 둘 다 실드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줄 수 있겠고요. 자, 지민이 위에서 한번 격추를 당했습니다만 일단 쿨이 사이렌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이렌 바로 그렇죠. 미사일 던지면서 감쪽됐을 때 쿨의 판단 진짜 빨랐거든요. 이건 뭘 있나요? 뭐 던질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 던져주면 천사를 하나 소모시켜야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 소모해야 되죠. 결국 천사를 아꼈다가 어떻게 보면 미사일 맞고 사이렌까지 당했는데 그런데 언제 또 이렇게 올라오나요? 달달은 달달은 이거 계산한 거죠. 달달은 완전 항상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석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해지로 무마가 됐지만 그 다음 걸 바로 써줬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마지막 아이템 풀의 템박스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지 없어요. 놀랍니다. 일단은 자석 들고 있는 지민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없긴 한데 이러면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데 지민 아무 상관 안 돼요. 지민도 속도를 잘 붙였고 뒷다리는 달다도 물파리 두 개를 들고 혹시나 역전이 나오더라도 바로 재역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압승이었습니다. 1랩 주우방부도 꽤 한 물 두 개 거리 이상 광동이 도망갔었고요. 그리고 3랩에서도 어느샌가 쿨의 미사일 사이렌 콤보로 거리 차를 벌려나갔었는데 그런데 그냥 눈 한번 깜빡이니까 어느샌가 달다가 올라오고요. 네. 그러면서 포지션 바꿔버립니다, 샌드박스. 게다가 중간에 보면 광동 천사 막 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는 리브 샌드박스의 아이템 운영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추격을 하고 위류를 앞쪽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획득한 천사는 최대한 아끼고 맨 마지막에 혹시 역전이 되더라도 재역전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세이브해두고 있었던 리브 샌드박스였죠.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뭔가 티어가 높고 뭔가 티어가 좀 낮아 보이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의 아이템,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활용을 할 것인지 이게 샌드박스 판단이 진짜 빠르고요. 아, 지민 진짜 이게 가장 필요한 역할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라운드를 리브 샌드박스가 먹고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광동이 선택을 했습니다.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아이템 활용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샌드박스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오늘은 특히 방어용 아이템을 사용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보통 속도
형은 약간 마지막에 한 번 더 싸우자 이러면서 아끼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속도형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우선 포지션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막고 이기면 된다. 약간 샌드박스는 이러한 전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리브 샌드박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지켜보신 분은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강동은 결승만감이 이러는가. 아니었어요. 올해는 완전 광동의 해였는데 네. 지금 오늘 밤은 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샌드박스가 그동안 스크린 데이터는 좋았었는데 왜 본 게임만 오면 흔들리는가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좋거든요. 심지어 현수 선수는 인터뷰 때도 얘기했단 말이죠. 연습 성과가 좀 안 나왔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광동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지금 라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분위기 못 끊으면 이거 광동 지금 계속 갑니다. 첫 번째 패즈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넘어가는 구간에 어떻게든 두들겨서 월드를 아래로 떨구려고 했는데 월드가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름길을 타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거기다 순간적으로 지민이 바로 올라와주면서 미들 순위 가져가지고 쿨을 고립시켜놨거든요. 이러면 광동도 마음이 좀 급해진단 말이죠. 아직까지 4분 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광동이 약간 순위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월드 환영할 때 스페어가 뒤쪽 자성 대기 중. 그러니까 이 트랙이 그냥 이거 지름길 구간 확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다 승부 보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 랩에 접어들었을 때 물폭탄도 중요하지만 바리케이드 한 방이 선수들을 완벽하게 감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쿨이 시간 많이 잘 끌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광동 입장에서도 스피어 선수의 아이템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봐야 되거든요. 맞죠? 여기 사고 많이 났었는데 일단 그러면, 스피어가 미끄러졌고요. 그러면 자석으로 빠르게 상위권까지 못 갑니다. 네. 이거 어떻게 당길 수 있어요? 일단 쿨이 운전인데 뒤쪽에 뭔가 결정적인 아이템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 다음 아이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의 부스터 두 개. 자 위쪽으로 이제 병수 일단 합류하고 있고요. 자 성빈도 지금 물가 한번 재려고 할 거거든요. 우선 가겠죠. 실제로 콤보로 들어갈지 봐야 되는데 마지막 어떻게 해요? 쿨 어떻게 해요? 쿨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자 성빈 물가 물 지나고 현수 대신 그리고 병수 사이드 병수 스피드전 아이템전 할 것 없이 이번 정규 시즌을 통해서 순간순간 레벨업하고 있는 병수입니다. 정말 데이 오브 병수. 야 이거 진짜 뭐 8강 그 다음에 포스터 시즌 결승 병수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헤어스타일도 그동안 바뀌었는데 가장 변한 건 실력이에요. 정말 병수의 헤어스타일 변천사. 네. 이번 시즌 내내 정말 계속 머리가 바뀌었는데 실력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전 아이템 전할 것 없이 모두 다 좋았고 병수가 달리는 그 공격형 아니냐 속도형 아이템을 쓸 때 조박수가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정확하게 두 개의 미사일로 호응해주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냉정하게 현수가 어그로 다시 잘 끌어줬거든요. 불폭탄 타이밍 센실로 한번 버텨내주고 그리고 본인을 보게 만들어놓고요. 어느샌가 병수가 들어갈 수 있게 사실 정말 멋진 쥐장의 클래스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성빈의 쓴 웃음. 두 개의 라운드를 리브 샌드박스가 먼저 얻고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이번에도 선택을 했습니다. 공동묘지 어둠의 박재성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광동 프리스가 결승전에서 이렇게 밀린 적이 있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긴 한데 그렇죠. 이 네 명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겪어온 전장에서 극복해낸 위기의 수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광동 프리스가 모르는 거예요. 워낙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는지 아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페이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무한 패배는 있어서는 안 돼요. 1페이지에서 지금까지는 허무합니다. 1세트 자신 있어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2세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0대3 친다? 이건 다음 페이지 보나 말아라 생각이 들 거예요. 피지컬에서 위기가 오고 팀워크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어느 한 명의 선수가 경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어. 이거 너무 세대요. 경수의 물이 이제 빨간색만 노립니다. 와 말씀드렸었던 사실 팀킬 안 하면 다행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적을 완벽하게 격축시킵니다. 병수 현수.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달타와 더불어서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달타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스피어는 완전히 막고 뒤쪽으로 빠졌고요. 그래도 1위에게 공격을 성공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금방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선 약간 다른 거 떠나서 지금 광동이 뭘 하려면요 사실상 슈퍼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주도권이 샌드박스가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때도 해야죠 슈퍼플레이를. 그러면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어. 뒤쪽을 묶으면 딱 귀한데 네. 일단 달타부터 잡아야죠. 일단 월드 일단 뒤쪽에서 두 명 불폭탄으로 잡아놨고 우주선을 챙겨놨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에 광동 프리스가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현수도 자석을 두 개나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우선 해지 아껴둡니다. 현수 자석 부스 들고 세 번째 라운드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뒤에 젖어 있어도 순식간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속도형 아이템을 조금 더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차피 속도형 아이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은 이제 좁아지는 워프존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 공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거기서 약간 회심의 한 방을 어떤 선수가 들고 갈지 봐야 돼요. 지금은 확 전진해서 애매한데 이제 지나면서 단단 총발을 했대요. 와, 이거 발다만 예측이 됐거든요. 나머지 동료는 묶여버렸고 자, 월드가 근데 탭이 없어요. 헤지가 실드 하나로 못 버텨요. 상위권에서 선수를 잡고요. 광동 프리스가 헤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연수의 자석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발리겠지 누구? 성빈 부스터, 성빈 부스터. 병수, 병수 바나나 그리고 누구? 성빈, 성빈, 성빈 들어갑니다. 아, 광동 하네요. 네, 결국엔 슈퍼 플레이 한 방으로 판을 뒤집어내고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선수들이 4명이 있는 광동 프릭스니까요. 그 슈퍼 플레이가 바리케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쿨의 바리케이드 아니었으면 사실상 지금 이 경기도 약간 허무하게 기울 뻔했었는데 그 이후에 버텼었던 성빈의 부스터가 결국은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바리게이트를 깔고 그 좁은 지역에 상대편을 막는 좋은 장면들을 이미 만들어 주면서 바리게이트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줬던 장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자마자 피할 수 없는 그 공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맨 마지막까지 해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석도 챙겨놨었기 때문에 속도형 싸움이 됐을 때는 광동 프리스가 불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타이밍을 꼬아버리면 속도를 붙였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줘야지 결승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1대2로 뒤쳐져 있는 두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라운드 광동이 선택을 했습니다. 월드 런던 나이트입니다. 이어 생각해보시죠. 3라운드까지는 그래도 가드가 불가능한 존들, 꽝물 구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순서대로 쌓아갈 수 있겠습니다. 흐름을 뺏어온 건 아니에요. 한번 버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전 경기도 슈퍼플레이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주도권은 샌드박스였었단 말이죠. 이거 아직까지는 분명히 샌드박스가 할 만합니다. 그래서 슈퍼플레이가 필요하다. 다만 분위기가 끌어올릴 때까지 라는 그렇죠. 단서가 붙은 건데 지금 바리게이트는 슈퍼플레이 아니어서 분명 본인도 어렵다는 걸 광동도 알고 있을 거예요. 리버 샌드박스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광동 선수들 보고 각자의 슈퍼플레이 5개 뽑으라고 못 뽑아요. 10개 이상이니까 그만큼 슈퍼플레이 밥 먹듯이 하던 선수들이거든요. 매 순간 하고 있는 거고 광동 프리스가 초반에 두 개의 천사를 안정적으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위권 싸움에서 더 이상 샌드박스 선수들이 쌓이지 않도록 같이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천사를 하나씩 들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의 인력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병수가 올라왔고 스피어가 붙어있고요. 자, 과연 이 런던 나이트 분명히 변수도 많고 사실 누가 이길지 예측이 거의 안 되는 이 트랙에서 당연히 강팀들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샌드박스의 강점은 마지막 자석 싸움도 잘한단 말이죠. 그런 디테일한 계산에 대해서 확실히 앞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 못 고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만들 병수가 또 물러. 그리고 현수도 지금 부스터를 활용하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병수가 자석으로 호응하잖아요. 이거 선두권을 두텁게 쌓아서 상대방 주요 아이템을 소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번개를 한번 내려치면서 리브 샌드박스 살짝 한번 막아줬어요. 거의 오늘 병수 선수의 물폭탄은 예전 김승태 선수가 빙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적중률이 좋아요. 뒤쪽으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병수의 쇼 물폭탄의 무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적중률이고 올라오는 월드 그런 뒤쪽 달달부터 있고요. 순위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상대방의 주요 아이템 번개를 소모시켰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헤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아이템 자석들 월드 갑니다. 월드 갑니다. 월드 갑니다. 팀원에게 오거든요. 세면 갑니다.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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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게 성빈이 올라가는 순간 끝나겠구나 했었는데 그걸 현수가 또 한번 막아주고 그러면서 짐이 들어가는 건가. 그런데 혼자였어. 결국 포지션이 무너졌어서 샌드박스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온몸을 쓰면서 틀어막았습니다. 온 아이템을 다 쏟아부어서 막았습니다만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더 틀어막지 못했습니다. 스피어 월드 성빈이 초라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가 만나면 웬만하면 풀트랙 승부를 지금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광동 프릭스 선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딜 3대0이 나와 우리는 풀트랙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5라운드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꽉 채우려고 1세트 채웠습니다. 2세트도 이렇게 채워갑니다. 과연 애결까지 채워갈 수 있는 경기력을 이번엔 광동이 보여줄 수 있을지. 다섯 번째 라운드는 리브 샌드박스 선택을 한 세 개의 별
트랙입니다. 팩토리 거대 동료의 위협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현재 있는 리그 트랙 중에 광동 프리스가 숙련도가 가장 떨어지는 트랙이긴 합니다만 그냥 줄이니까! 네, 광동 프리스가 근데 언제 데이터로 이겼냐고요. 오늘도 안 그런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를 만나서 항상 좀 강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적인 거 살짝 뒤로 빼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슈퍼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를 빼앗아 왔어요. 다른 상황에서 마주쳤으면 리브 샌드박스가 웃으면서 이 트랙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급 주신 것처럼 오늘 뭐 본인이 선택한 트랙에서 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데이터를 뒤집을 만한 광도율을 막기 위한 리브 샌드박스 이번 장면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까지 잘했던 거 상위권 두텁게 쌓고 주요 아이템들 잘 챙겨서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역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게 막싸움 좀 이어지는 트랙에서 언급드렸어도 샌드박스가 더 강점을 가져갈 줄 알았었는데 오늘 광동이 꽤 침착하게 마지막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도 사실 샌드박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개로 펼쳐지는 이 결승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이템 좀 분명히 내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던 광동의 연습량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합류하면서 달다가 스캐너를 통해서 상대방의 아이템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먼저 달려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병수가 중간을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양 선수의 속도를 좀 줄여놓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달다가 1위 좀. 그렇죠. 하이권에 사이렌을 적중시키지 못했지만 꽤 오랜 시간 감속시켜놨고요. 오. 달다가 1등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 팀 지원이 있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뒤쪽에 대한 스피어가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선수는 풀이고요. 이거 순간적으로 자석과 사이렌을 이용해서 팔을 완전히 흔들어내야 되는 손빈의 입장이에요. 자, 사람을 돌렸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고 달다가 현수가 뒤에 붙어있습니다만 뒤쪽에 공격 무게 줄었습니다. 아, 쿨을 뚫어냈고요. 우선 병수가 천사 두 개를 끝까지 아끼나 했었는데 우선 하나 먼저 썼거든요. 자, 이러면서 현수가 앞쪽에서 어그로 가져갑니다.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쿠르시는 두 개! 이게 올라와줘야 돼요, 샌드박스. 선빈이 헤지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자석 한 방으로는 안 됩니다. 천사 썼어요,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이거 그냥 부스터 쓰고 현수가 질주할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현수! 뒤쪽에서, 뒤쪽에서! 탈락하죠! 결국 헤지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입증해냈네요. 이번 페이지를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리브 샌드박스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5라운드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 어? 이 트랙 선택했을 때부터 뭔가 전략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완벽한 판단으로 승리합니다. 처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라운드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세 그리고 데이터 다 갖고 있었어요. 샌드박스는 상대방의 픽트랙, 선픽트랙을 포함해서 스피디전 다 가져왔었고 아이템전에서도 정말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맨 마지막 피니시라인 직전에 아주 차분하게 굳히기를 들어갔습니다. 워낙 광동이 최근에 보였던 포스가 대단했고 결승전까지 올라오는데 과정이 있어서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승전도 야 이것도 심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프리시즌 봤잖아. 결국 광동 아니야? 광동 아니야? 광동 아니야? 이랬는데 광동 아니었어요. 이 페이지는요? 광동을 어떻게 이기지?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샌드박스도 사실 그 어떻게 숙제를 해결했을까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을 해냈네요. 우선 1페이지는요 치열했습니다만 결국 리브 샌드박스가 첫 번째 페이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졌으니까, 지금까지는 아팠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다 이번 시즌 세 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아직까지 애결 상황은 없었거든요. 세트 스코어 2-0을 니리 예고한 대로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왔죠. 뭐 예전에 한때 정말 우승 축축하던 샌드박스 그 멤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워낙 어느 정도 이제 좀 친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팀워크도 맞춰가고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결승전에서도 오히려 서로 의지하면서 더 실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적함대란 그 이름 자체가 새롭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차분하면서 먼저 1-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